제77화 거란 성종이 맞선 양귀 장군. 고려 현종은 거란의 2차 침략이 끝나자마자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전사한 양귀 장군의 처 홍씨에게 손수 교지를 작성하여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대의 남편 양귀 장군은 지략을 갖추었고 지식에 능통하였다. 항상 송죽과 같은 절개를 지켜오더니 끝끝내 국가에 충성을 바쳤도다. 충유와 지조는 비길 바 없으며 피곤한 줄도 모르고 주야로 분투하였다. 위엄은 사기를 앙등시켰고 원소를 추격하니 그 위력은 강토를 평안히 하였다. 정의의 칼이 빛나는 곳마다 만인이 다투어 도망쳤고 시위의 활을 당길 때마다 적병들이 모조리 투항했다. 여러 번 승리를 거듭하더니 불행하기도 순국했다. 항상 그의 출중한 군공을 생각하여 이미 상훈과 벼슬을 더한 바는 있으나 다시금 그의 공로에 보답하고 싶은 생각 더욱 간절하도다. 그대에게 매년 벼 100석씩 보내노니 그대의 일생을 안온하게 할지어다. 전사한 김숙홍에게도 그의 어머니 이 씨에게 해마다 곡식 50석을 줄 것을 명령하고 교실을 전하기를. 김숙홍은 국경을 수비하면서 적을 물리치기에 용감했다. 이미 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공훈을 세웠으며 마침내 전선에서 순국하였다. 그의 지난날의 공로를 추중하여 특상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라 그의 어머니에게 매년 곡식 50석을 종신토록 주게 하노라. 양귀에게는 공부상서 벼슬을 추중하고 아들 대춘에게는 관직을 내려주었습니다. 대춘은 아버지의 공도 있었겠지만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2부상서까지 오릅니다. 다만 대춘이 활약할 때는 평화로운 시기여서 군공을 세울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숙흥에게는 장군 칭호를 추종하였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청년 장수였다고 합니다. 8대 현종 때 이미 공신으로 대우하였지만 11대 문종이 즉위하자 그들의 초상을 공신각에 붙여 후대 사람들에게 고무하도록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거란의 성종이 1010년 고려를 침략한 원인은 첫째, 공식적으로 강조의 정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조가 정변에 성공하면서 목종 시절 친거란 정책을 하면서 단교했던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강조가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둘째, 거란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성종의 모후 소태우가 1009년 사망함으로써 거란 성종은 11세에서 38세의 오랜 섭정 기간을 벗어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고려가 1010년 4월 사자를 보내 조문을 표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란의 성종은 모후를 장사 지낸 다음 고려 정벌을 선포하였습니다. 셋째, 고려 동북지방 장수인 하공진이 동여진을 침공하였다가 패전하였는데 이후 여진족 95명이 고려의 내조하러 들어오자 화주의 장수인 유종은 이를 괘씸하게 여겨 모두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여진이 이를 거란에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넷째, 고려가 거란 몰래 송과 교류하는 데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여진은 고려와 송, 고려와 서여진과의 관계를 거란에 고변하였다고 합니다. 다섯째, 강조가 집권하여 거란 성종이 책봉한 목종의 친거란 세력을 제거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거란이 중원을 공략하기 위하여 후방을 확실하게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거란은 평소 생활 자체가 유목민족으로서 군사적 성향이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거란군은 장거리 행군이나 원정에도 피로하거나 지치지 않고 고도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군량이 있어서 농경국가와는 달리 육포를 먹으며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어릴 때부터 승마에 익숙하여 종족 모두가 정예 기병 집단으로 전환이 손쉬운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거란의 병제는 15세 이상 50세 이하는 모두 병적에 예속되고 정병 1명당 말 3필, 말먹이와 지원을 담당하는 병사 각 1명씩이 배속되었습니다. 둘째, 병사마다 철갑옷 9벌과 말고삐, 말의 철갑을 갖추며 활 4개, 화살 400개, 모두를 병사가 자급했습니다. 셋째, 병사와 말에게는 보급을 지원하지 않으며 현지에서 약탈하여 조달하는 타초국을 시행했습니다.
넷째, 말을 징발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마패와 비슷한 음패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거란군의 특징으로는 유목생활이 특성상 요사에 출병은 9월을 넘지 않고 회고는 12월을 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9월은 곡식의 수확을 마치고 저장에 들어가는 시기로 타초국을 통하여 현지 식량 확보가 용이하고 이 시기에는 날씨가 추워지므로 방목했던 가축들을 모아 사육하는 시기였으므로 많은 군마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12월에 회군하는 것은 다시 다음해의 방목을 준비하는 이유였습니다. 거란 황제의 친위부대는 피실군과 속산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실군은 태종 야율 덕광이 정병을 선발한 30만 명이고 속산군은 태조 야유라 보기의 태후인 슬률태후가 뽑은 20만으로 도합 50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친왕과 대신들이 거느린 부족군이 존재하는데 이 병력들을 차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거란의 2차 침공은 1010년 11월 10일 거란의 40만 대군이 압록강을 도강함으로 시작되어 1011년 1월 29일 거란 성종이 압록강을 건너 퇴각하면서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크게 네 번의 전투가 벌어졌고, 첫째, 흥화진 전투를 시작으로 둘째, 통주, 셋째, 곽주, 넷째, 석영성 전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란 성종이 이끄는 40만 대군을 자랑하는 거란군은 스스로를 의군 천병이라고 칭했습니다. 1010년 11월 10일 압록강을 도하하여 16일 흥화진을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하였습니다. 역적 강조가 임금을 죽이고 어린 사람을 세웠으므로 내가 직접 정병을 거느리고 국경에 왔으니 강조를 붙잡아서 내게 보내면 즉시 회군할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바로 개성으로 들어가서 당신들이 처자를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흥화진의 위치는 의주 서남쪽 백마산 부근으로 추정되며 넓은 개활지와 삼교천으로 둘러싸여 소수의 병력으로 방어가 용이한 지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30m 이상의 고지를 따라 능선상에 축조되어 좌우가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어 자연 성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흥화진 전투는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전개되었습니다. 행군해온 거란군은 대병력으로 7일간을 공격했으나 함락에 실패해야 했습니다. 거란군은 20만의 병력을 배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잔류시키고 23일 통주 방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흥화진을 통과한 거란군은 이틀 후에 통주에 도착하였습니다. 통주는 흥화진과 곽주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로 강조의 고려군은 전통적인 수비 전술 대신에 야전으로 나와 거란군의 공세를 직접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고려군은 세 진영으로 나누어 강조가 지휘하는 군영은 서쪽에 군영을 세우고 삼수의 합류점에 웅고하였고 다른 하나는 통주 근교의 산에 또 다른 부대는 통주성 가까이에 군영을 세웠습니다. 강조는 검차라는 마차 앞부분에 창검을 박은 신무기를 일렬로 배치하고 거란군의 진격을 검차로 모조리 물리쳤습니다. 승리가 반복되자 강조는 적을 얕보고 부하들과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거란의 선봉장 야율 분노는 삼수체의 방어선을 돌파하였고 적의 내습을 알렸으나 강조는 이를 믿지 않고 이번에 음식처럼 적군이 적으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 많이 들어오게 놔둬라고 했습니다. 놀란 강조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거란군이 강조를 결박하였고 부하들은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강조를 거란 성종이 결박을 풀어주며 내 신하가 되겠느냐고 묻자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희 신하가 되겠느냐고 항거했습니다. 칼로 살을 발라내며 물어도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하인 이현훈이 이미 두 눈으로 새로운 해와 달을 우러러본 터에 오직 충성을 다할 뿐 어찌 옛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강조는 노하여 이현훈을 발로 차며 너는 고려 사람으로 어찌 그따위로 말하느냐? 고 꾸짖으니 결국 거란은 강조를 처형하였습니다. 삼수체에서 피한 고려군은 통주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편의 곽주로 도주하였지만
사상자가 3만에 이를 정도로 거란의 기병에게 큰 피해를 입었고 다수의 장비를 빼앗겼습니다. 거란군은 승세를 몰아 통주성을 공략했으나 함락에 실패하였습니다. 거란군은 포로가 된 노존과 마소를 통주로 보내 항복을 권유하였으나 통주성을 지키는 고려군은 이들을 결박하고 항전을 고소하였습니다. 통주성 공략에도 실패한 거란군은 12월 6일 곽주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곽주성은 평북 곽산군 곽산읍 동북쪽이 해발 412m의 능암산에 구축된 높이 4에서 6m의 경사진 능선을 따라 구축된 성입니다. 거란군이 공격하자 방어사인 조성윤은 도망하였고 거란군은 성을 함락시키고 6천의 군사로 수비를 맡겼습니다. 거란군은 처음으로 교두보를 삼을 수 있는 성곽을 확보한 것입니다. 거란군은 12월 8일 청천강을 넘어 서경으로 남진하게 됩니다. 서경 전투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내분이 일어나 서경성이 원종석은 항복하려 하고 최사이와 지체문은 항전하려는 와중에 동북면을 지키는 장수 탁사정이 구원군을 이끌고 서경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지체문과 탁사정은 거란 사신을 죽이면서 강경 대응을 결정하였고 12일 탁사정과 승병대장 법언은 9천의 군사로 거란군 3천을 베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13일 탁사정은 도주하였고 대도수는 항복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으나 15일 조원이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굳게 지켰습니다. 17일 서경 함락에 실패한 거란군은 이제 포위를 풀고 개경 방향으로 남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흥화진을 지키던 양규는 700명의 결사대와 통주의 패잔병 1,000명으로 6천의 거란병이 지키는 곽주성을 기습하여 거란군을 전멸시키고 곽주성을 탈환하였습니다. 거란군은 곽주성을 잃으면서 청천강 이북에 근거지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거란군이 강화를 서두르고 철수로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월 28일, 서경에서 패주한 지체문이 전황을 조정에 보고하니 신하들은 항복을 제의하였으나 강감찬이 홀로 현종에게 남쪽으로 피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지체문이 왕의 호위를 자처하면서 제가 비록 불민하나 왕을 모시고 충성을 다하여 호위하렵니다. 고 자원하였고 서경을 우회한 거란군은 개경 인근에 도착하였습니다. 1011년 1월 1일 거란군은 개경에 입성하여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3일 고려는 하공진을 거란 진영에 보내 거란군이 철수하면 고려가 친주하겠다는 강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민하던 거란 성종은 개경 입성에는 성공하였으나 서둘러 회군을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거란의 입장에서 당초 목표였던 강조를 생포하여 응징하였습니다. 둘째, 거란군은 흥화진, 통주, 곽주에서의 전투에서 각 일주일 이상씩 전투를 벌여 전력 손실이 매우 많았지만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거란군은 동경 요양부에서 출발하여 690km의 장거리를 진군하였고 서경 전투 이후에는 짧은 시간에 200km를 이동하면서 병사들이 힘겨워하였습니다. 당시 고려의 최저 기온이 영하 25도의 혹한이었고 들판이 양식과 말먹이를 없애는 청야 전술로 인하여 보급 곤란이 심각했습니다. 셋째, 거란군은 통상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간 전쟁을 벌이는데 10월에 출병한 거란군은 이미 3개월 반을 넘기고 있어 회군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거란군은 퇴각하면서 침공한 해안 루트가 아닌 서북쪽 내륙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첫째, 당시 거란군은 1월까지 혹한기에 험한 300km를 왕복하는 강행군을 하였는데 당시 기온이 영하 20도에 고지에서는 체감 온도가 50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해안길은 양규의 부대를 비롯한 고려군이 잔존하고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거란군은 약탈로 현지 조달하는 방식이라 이미 약탈로 피폐해진 지역을 다시 통과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새로운 루트로 이동하면서 여러 갈래로 분산 이동을 선택하였습니다. 거란군은 귀주 남쪽에서 4일간 큰 비를 만나 다수의 말과 낙타가 죽었고 갑주와 병장기를 버려야 했습니다. 거란군을 기습하면서 귀주 별장 김숙훈과 보량이
거란군 1만 명을 살해하였고 양규는 무로대에서 적을 공격하여 2천을 죽이고 3천의 고려인들을 탈환하였습니다. 양규와 김숙홍은 1월 28일 애전에서 거란 성종이 인솔하는 대부대를 만나 전사하기까지 양규는 적은 병사로 7차에 걸쳐 적을 기습하여 무수한 거란군을 살육하였고 탈환한 고려인들이 3만에 달하였습니다. 조선 순조 1816년 해동 명장전을 편찬한 홍양호는 양규를 고려 거란 2차 전쟁의 최고의 영웅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양규는 현종 원년 11월부터 현종 1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도순검사로 재직한 기록밖에 없지만 거란과의 2차 전쟁에서 공헌한 바는 지대하였습니다. 압록강 교두보의 첫 지점인 흥화진을 고소함으로써 거란군은 그 후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점령한 곽주마저 탈환하는 공적으로 거란군이 회군하도록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김숙흥은 귀주성 별장이라는 낮은 관직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공적을 세웠습니다. 두 장수는 본인의 능력도 출중했지만 지휘관으로 솔선수범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열악한 조건에서도 거란군에 대항할 힘을 결집시키는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여 후대까지 고려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송나라의 사마광이 편찬한 자치통감에는 1월 29일 압록강을 도하하는 거란군을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는데 고려군만이 아니라 여진족들도 거란군 공격에 가담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진족들도 판세를 주시하다 승기를 잡은 고려군 편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